안녕하세요, 존스트입니다. 오늘은 지팡이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볼 거는요, 빛의 인도자가 이제 놀랍게도 무려 7중으로 버프를 먹었거든요. 예,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7중 7개가 버프를 먹었어요, 빛의 인도자가. 이제 빛의 인도자 덱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루랑 총검? 아, 이미 3분의 1 끝났어요 지금. 어? 무엇을 암시하는 거지? 블루랑 보건 리산드라? 캐리로 누굴 쓸 건가요? 카르마 하이머딩거 약간 그쪽을 쓰겠죠 아마? 가렌? 그렇게 세 개? 아! 아 이건 좀... 일단은 요런 식으로 이제 카타리나가 그냥 써도 좋기 때문에 일단 요런 식으로 가주고 이렇게 이깁니다. 요런 식으로 가주고 이거 리산드라를 팔아버리고 그쪽으로 갈까? 어차피 이게 블루랑 약간 복원 총검 다 이제 카타리나 템이기 때문에 그 카타리나 쪽으로 좀 가버릴까? 어차피 이자를 이제 저도 슬슬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이제 5원, 6원, 7원, 8원, 9원, 10원 딱 맞네. 요거는 이제 하라는 거죠? 이자가 딱 맞는다? 요거는 하라는 뜻이다. 이깁니다. 이렇게 블루 먹어야겠다. 아! 장갑 먹어야 돼, 장갑! 오케이. 요렇게 템 빼놓고 일단은 안 줄게요. 총검부터 만들고 싶은데 복원은 딱히 없어도 되지 않나? 네, 집니다. 아 이거 뭐 졌으니까 그냥 냅둬야겠다. 아 이거 마음 같아서는 이거 팔고 그냥 이자 보고 싶다. 아 져버렸네. 아 이거 먹을 수 있어 나중에, 그쵸? 빛의 인도자 저 나중에 먹을 수 있어 충분히. 이거 그냥 이자 볼게요. 이거 이자는 못 참지. 이거는 일단 기사 올릴게요. 어차피 이거 돈 안 나오면 어차피 이자가 안 되기 때문에 돈 나오면은 최소 2원은 나오거든요. 어 지팡이 좋아요 지팡이. 자 이러면은 BF소드랑 연운만 먹으면 되네. 집니다. 어? 총검 연운 하나만 더 먹으면 되겠는데? 오케이 일단 랩업 치고 기사 하나 올려야겠다 기사. 그렇지 이깁니다. 오케이. 자 일단 그냥 랩업 그냥 쭉 달리고. 빛이 없다뇨. 지금 카직스 서운하거든요. 빛 없다고 하면은 6빛의 인도자 다 갖춰질 수 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여기는 뭐 그거죠, 그 리산드라. 근데 이제 카타리나가 블루를 먹었다? 바로 그냥 풀템 카타리나 왔다갔다 하면서 다 정리해버렸죠. 나이스. 랩업 칠게요. 빛은 보이질 않는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8렙까지는 빛 나와도 쓰지도 못해. 좋아요 4연승. 결국에는 가렌이 나와야지 덱파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가렌에 용발톱 같은 거 주고 용발톱 뭐 거결? 탱템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딜템은 얘 있으면 충분하고. 어? 니코? 어 카르마 나왔어. 이거 보세요 지금 4배체 인도자 됐거든요. 근데 나온다 그랬잖아요. 4배체 인도자 됐죠? 근데 이게 더 세 보여요.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냅둘게요. 이게 더 세 보이기 때문에 8레벨 가가지고 좀 바꾸자. 집니다. 어 이거 괜찮은데. 그림자 덤불조끼. 그림자 덤불조끼에 대천사를 간다? 진 김에 바꾸자고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아이고 죽었네. 괜찮아 일단은 빨리 이거 그 어? 랩업을 쳐가지고. 어 이거 보세요 카르마 일 잘하고 있거든요? 일 잘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구석에 딱 있어가지고 일당 100. 오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만천지를 왜 박아 니가 갑자기. 뭐야 너 원래 이런 애가 아니잖아. 왜 그래 컨셉 지켜. 너 전판에 아무것도 못했잖아. 너 같은 이성끼리인데 풀템 주고 노템 소라카보다 딜 못했잖아. 너 이런 컨셉 아니잖아. 왜 이래 갑자기. 아니 왜 이러냐 얘. 어이가 없네. 요런 식으로 가고 집니다. 앞라인부터 좀 올려야겠죠 탱템. 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 가렌 좀 주세요. 아! 그림자 용발 괜찮아. 그림자 용발에 그림자 덤불조끼 대천사? 오케이 알아버렸다. 복궁을 먹는 척 하면서. 예 좋아요. 예 일단 가렌한테 줄게요 나오면은. 랩업 쳤고 자 이제 8렙입니다 8렙. 좋아요. 일단 망각을 하나 받고 자 됐거든요? 요런 식으로 가주고 카르마 힘 좀 쓰게 스태틱은 어때요? 근데 그게 어차피 가렌을 넣으면은 가렌이 이제 그 마법 저항력을 깎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스태틱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그냥 버리는 템이에요 스태틱은. 가렌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 이유가 없겠죠 스태틱은. 어? 안돼.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스토리상 별로 안 아프게 맞았기 때문에 네, 립은 붙었고 가렌 가렌. 어? 아 오히려 3연패 오히려 좋거든요. 아 카르마 붙었네.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 니코가 두 개다? 뭐야 카르마 삼성 가도 되겠는데 이거 오코 삼성은 힘들 것 같고 아이본 카르마 삼성을 가야겠는데. 아 이거 구인수 주자 요런 식으로 가고 카르마 지금 6마리 있거든요? 3마리만 더 모으면 삼성인데. 자 카르마 일단 이성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동? 이런 애들 이제 카르마가 이제 스킬 한 번 쓸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겨버렸죠. 이제 원샷 원킬 얘네는 피가 났기 때문에 이깁니다. 아이본 붙었고 가렌! 아 오히려 좋아 카르마 오히려 좋아. 혹시 패치 내용 간략히 뭔가요? 간략히 안 돼요. 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가 안 됩니다. 아 이거 워윅이랑 레오날 빼야 되는데 빛의 인도자 하나 나오면은 오케이 비에고 딱 해주고 오케이 카르마 이거 구석에서 이거 이길 수 있죠? 구석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디펜스 게임 디펜스 트런들 디펜스 이거거든요? 자 아 얘네를 이거 까고 지금 카직스랑 가렌 딱 올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가 그거네요 그 뭐야 삼성 르블랑의 삼성 리산드라. 근데 보시면은 카르마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딱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삼갈래로 나눠서 리산드라 끊어버리고 이거 끊어버리고 르블랑 끊어버리고 소라카 끊어버리고 에? 이겁니다. 쇼진이나 주자. 쇼진 하이머딩거 가자. 아니 빛 좀 주세요. 아니 카렌 카렌 좀 줘 카렌. 아니 야 아니 어이가 없네. 누가 봐도 하이머딩거 덱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딜량을 보시면은 카르마가 8500에 하이머딩거 880 박았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카르마 덱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언비어 멈춰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카르마가 이제 해주고 이제 하이머딩거도 근데 쇼진에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딜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카르마가 더 세다. 아 볼리베요? 카렌 카렌 좀 줘봐. 아니 쓰레기 게임 진짜. 아니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 일단은 좋고 이제 하이머딩거가 스킬을 치감을 싹 이렇게 다 묻혀주고 아이고 제대로 들어갔죠. 이게 하이머딩거를 못 빼는 게 치감이 이게 카르마가 약간 꾸준딜 같은 느낌이라 폭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감 없으면은 이제 피읍 있는 애들 못 잡을 수도 있어. 어? 카르마 한 마리 남았어. 솔라리 좋다. 와 솔라리 하이머딩거 솔라리. 아 그라가스 한번 팔았어요 전부터 이자 보느라고. 카르마 카르마 아 진짜 어? 인제 나오네. 6배 체인 두자 그냥 갈게요. 그냥 볼리베어 그냥 뺄게요. 자 카르마 카르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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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니달리 하나도 안 나온 게 레전드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괜찮아요. 아 침장 맞았네 괜찮아. 왜냐 이제 가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렌이 반각을 딱 먹어주고 이거 방패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반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카르마 데미지가 더욱더 이제 세게 들어간다. 안 그래도 셌던 카르마 좋아요 들어가시고요. 아 근데 니달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니달리드가 버프를 먹은 건데.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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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카르마 삼성 띄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그 저번에는 제가 카르마 삼성을 띄우고 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근본 풀테 아 네. 자, 근본 풀템 카르마기 때문에
이 데미지 보세요. 근본 풀템. 와! 와! 요거지. 이거지. 좋아요. 14,200 딜? 가렌 붙었고요.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카르마가 삼성이 이제 스킬을 날리고 그렇지. 그리고 스킬을 날리고 그렇지. 쏠 때마다 이제 다 죽어 나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너도 죽었니? 아, 죽었어요. 들어가시고요. 저 말고 딴 애한테 죽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중으로 버프를 먹은 빛의 인도자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빛의 인도자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졌다. 그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